오늘 레시피는 편하게 수저기량으로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그람수는 더보기란에 써놓을게요. 미리 계량해놨고, 계량할 때 이렇게 깎아서 양이에요. 자, 이제 마늘 넣카 봅시다. 바나나 1/3, 40g이고 1/3 정도의 바나나를 꾹꾹 누르며 으깨주세요. 부드럽게 으깬 바나나 여기에 살안 찌는 설탕 대체제인 에리스리톨 스테비아를 넣어요. 3티스푼 넣었고 이제 골고루 섞어주세요. 딱 좋게 달고 맛있는 단맛이에요. 여기에 가지고 계신 프로틴 파우더 3큰술을 넣어요. 그리고 4분의 1티스푼 베이킹 파우더도 넣고 3큰술 아몬드 파우더도 넣어요. 그리고 무가당 코코아 파우더를 3티스푼 넣어요. 코코아 파우더는 맛도 좋지만 다이어트에도 좋대요. 탈탈 채치고 이제 여기에 녹인 버터 2큰술을 넣어요. 이제 골고루 날가루 없이 잘 섞어주세요. 한 덩어리로 뭉쳐질 때까지 충분히 잘 섞어주시고, 이제 저는 초코칩 한 줌을 넣었는데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생략해도 돼요. 자, 골고루 섞고 반죽을 3등분 했어요. 3개로 나눈 후에 동그랗고 그리고 약간 높이감 있게 만들어요. 총 3개 분량이에요. 종이 오일을 작게 잘라서 그 위에 간격을 두고 올려주세요. 전자레인지로 할때한 번에 3개까지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 오일은 작게 잘라야지 안전해요. 초코칩 데코 조금 올렸고요.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총 2분. 1분 돌리고, 문 한번 열고 닫고, 다시 1분 돌렸어요. 총 2분 구운 맛있는 쿠키. 충분히 식히고, 만드는데 다 합쳐서 5분이면 만드는데, 정말 고퀄이고 촉촉하고 맛있어요. 게다가 밀가루와 설탕도 없고, 단백질이 듬뿍 들어간 다이어트에 좋은 그런 쿠키예요.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쿠키들이 있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 하지만 이 쿠키는 오븐에 구운 것보다도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꼭 만들어 보세요. 자주 만들게 될 거예요.